사람들은 언제나 수많은 유행 속에서 살아갑니다. 유행과 무관하기도 어렵지만 유행을 적절히 따라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유행을 지나치게 앞서가면 아방가르드가 어쩌니 하며 비난받기 십상이고, 조금 뒤처진다 싶으면 촌스럽다느니 멋을 모른다느니 하는 말을 듣기 쉽죠. 그러니 유행을 좀 아는 사람이 되려면 타이밍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타이밍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유행을 따르는 데서 오는 고통을 얼마나 참을 수 있느냐 하는 건데요. 오늘은 멋을 위해 고통도 참아야 했던 조선의 남성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조선시대 남자들이 아침에 기상하여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상투를 트는 일입니다. 상투는 머리카락을 끌어올려 정수리 위에서 틀어서 감아 묶는 정리 방법인데요. 조선에서 남자가 상투를 트는 것은 성인이 됐음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상투를 틀기 위해서는 먼저 머리를 빗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머리를 빗을 때 쓰는 빗은 얼레빗과 참빗 두 종류가 있는데요. 얼레빗으로 일단 헝클어진 머리를 살살 빗겨 가지런히 한 다음, 참빗으로 삐죽삐죽 삐져나온 머리를 정리하고 기름을 바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상투를 틀어야 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이 상투의 크기입니다. 가장 적절하게 생각한 상투의 크기는 높이 5에서 8cm, 직경 2.5cm 정도인데요. 달걀 하나와 비슷한 크기죠. 조선 사람들이 상투를 알이라고 부른 것도 그 크기에서 유래된 것인데요. 이런 크기의 상투를 만들기 위해서는 머리숱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머리숱이 많은 사람은 숱을 치기도 했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상투를 틀어야 하는 곳의 밑에 있는 머리숱을 미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주변 머리를 걷어올려 묶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상투의 크기를 가늠해 그 길이만큼 돌려 감은 뒤 남은 머리카락 끝으로 상투 밑부분을 감고 남자의 비녀인 동곳을 꽂아 마무리하는 거죠. 상투를 튼 다음에는 이마에 망건을 두릅니다. 망건은 상투를 튼 후 흘러내리는 머리가 없도록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종의 머리띠인데요. 조선의 망건은 말총으로 만들었습니다. 말총은 표면이 매끄러워서 더러움이 잘 타지 않고 자연스러운 색깔이 고와 중국에까지 그 명성이 자자했는데요. 망건의 구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앞부분은 이마가 훤히 들여다 보이도록 망사로 되어 있고요. 당과 편자는 촘촘하게 짜 올이 풀어지지 않도록 마무리 역할을 합니다. 망건의 아래쪽 가장자리인 편자 부분에는 귀 아래쪽에 관자를 달아 신분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망건의 위쪽 가장자리인 당 부분에는 앞 이마의 중심에 풍잠을 달아 갓이 벗겨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망건을 두를 때에는 당줄을 머리에 맞게 잡아당긴 후 관자에 걸어서 상투에 동여맵니다. 그런데 유행에 민감했던 조선 사람들은 단순히 망건을 이용해서 머리카락을 정리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 망건을 어떻게 두르느냐에 따라 인상이 180도 달라졌기 때문이죠.
조선의 실학자 이덕무는 망건이란 머리털을 싸매기만 하면 되는 것이니 바싹 죄염해서 이마에 눌린 흔적이 있게 해서는 안 되고 늘어지게 매서 귀 밑에 흩어진 털이 있게 해서도 안 된다. 눈썹을 눌리게 매지도 말고 눈꼬리가 위로 치켜들게 매지도 말라고 하였는데요. 사실 이 말 속엔 당시의 유행이 담겨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망건을 어찌나 바짝 동염했던지 이마에 상처가 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피가 흥건한 경우도 있었다고 하죠. 지금 보시는 그림은 조선 후기 문인화가인 약산 강이호의 초상인데요. 망건을 어찌나 단단히 둘렀는지 망건의 편자와 당 부분이 눌려 이마 아랫부분이 움푹 들어가 있고 눈썹 꼬리도 살짝 올라가 있습니다. 또 다른 초상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조개, 조두, 조강 삼형제를 반신상으로 그려 하나의 화폭 안에 담은 조씨 삼형제 초상입니다. 제일 오른쪽에 그려져 있는 막내 조강의 모습을 보면 망건이 일직선이 아니라 완만한 산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앞은 높고 뒤는 낮아서 마치 범이 쭈그리고 앉아있는 모습과 비슷하다 하여 이를 호좌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단히 조여맨 망건은 편두통을 불러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점잖은 체면에 인상을 쓰고 있을 수는 없으니 고통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살정미리입니다. 살정미리는 대나무나 바다거북의 등딱지 또는 무쇠뿌린 서각으로 만든 작은 막대기를 이루는 것으로 길이는 11cm, 너비는 1.3cm 가량입니다. 살적은 관자놀이와 귀 옆에 난 머리털을 가리키는데요. 망건을 쓰고 빠진 머리카락이 있으면 이 살적미리를 사용해 망건 속으로 깔끔하게 집어넣을 수 있죠. 그런데 이 살적미리에는 또 다른 용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바짝 쬐 망건으로 인해 편두통이 왔을 때 이 살적미리를 망건 속으로 밀어넣어 슬쩍 망건을 들었다 놨다 하면 통증이 조금 해소되는 효과가 있었죠. 그런데 왜 이런 방법까지 써가면서 망건을 단단히 조염했던 걸까요? 망건을 졸라매면 이마가 팽팽해지고 볼록 튀어나오기도 하죠. 또 눈썹이 살짝 올라가면서 얼굴 표정이 전체적으로 긴장되고 젊어 보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 망건을 바짝 졸라매면 벗을 때 당줄을 풀지 않고도 위로 잡아 올려 한 번에 벗을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망건을 벗을 때 앞 이마 쪽으로 난 털이 같이 빠지는 경우도 흔했습니다. 당시 세속에서는 머리털이 벗겨진 것을 출세하는 상으로 여겨 이마를 훤칠하게 보이기 위해 머리털을 미는가 하면 족집게로 뽑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망건을 잔뜩 조염했다가 위에서 뽑듯이 벗겨내면 머리털이 뽑히는 경우도 많았으니 멋도 내고 관상도 좋게 만드는 일석이조였다고 할 수 있겠죠. 편두통이 생길 정도로 망건을 단단히 조염했던 조선 남성들. 그 유행에는 젊음과 멋을 위함도 있었겠지만 출세를 향한 야망도 한 몫을 차지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